제가 왜 여기에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주최한 그 청심 중고등학교가 유네스코 여기 소개할 협동 학교로 돼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유네스코가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니까 뭐 유엔이라고 하면 글로벌에 또 가깝고 교육과학 문화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아마 앞 시간에 말씀하신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이렇게 융합이라든지 이런 그 통섭에 거의 맞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오늘 주제가 그 창의성 교육인데 교육도 좀 들어와 있고요. 또 창의성도 좀 들어와 있고 또 창의성은 또 문화하고 예술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점에서도 또 맞는 거. 아마 유엔 기구 중에서 이런 주제에 좀 맞는 뭐 국제 기구가 유네스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 관련성은 좀 있고요. 또 다음에 발표할 우리 최 선생님도 또 저하고 또 인연이 있고 또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도 다 좀 이게 또 연관도 깊고 해서 제가 이게 섰습니다만은 뭐 거의 낯설지 않은 뭐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글로벌 인재 교육을 어떻게 하는 뭐 이 관련돼서 유네스코 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데요. 아마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앞부분에 창의성 부분이 좀 있고 뒷부분에 글로벌이 있는데 대개 이제 창의성 쪽은 다른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을 거고 저는 좀 더 글로벌한 쪽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이 글로벌 주제가 창의 인재 이런 게 나왔느냐 이런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그 유네스코 들어가면서 저 기관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건물입니다. 제가 이거 늘 그 소개합니다만은 여기 에펠탑에서 멀지 않고요. 우리 많이들 그 파리 관광 가시는데 아마 한 1km, 700m 이내 유네스코 본부가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국제기구 본부고요. 또 굉장히 예술 문화 여러분들이 꼭 그 뭐 이렇게 유럽을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술관을 갑니다만은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 문화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각국에서 아마 가장 그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예술품은 기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기창 화백의 무녀도 그리고 뭐 이 우리나라 고려 청자 이런 걸 다 기증을 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피카소의 작품, 헨리 무의 작품, 뭐 자쿠메티의 작품 이런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도 구경하고 문화예술품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박물관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어떤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꼭 그 박물관의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또 개념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뭐 여러 곳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바뀌는데 아마 유네스코 가보시면 국제기구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작품을 같이 볼 수 있다. 특히 그 5층에는 아시아의 뭐 이런 작품을 주로 전시하기 때문에 한국 작가, 뭐 일본, 중국 이런 분들이 가장 최근에 이제 기증하신 분이 우리나라가 오칠로 유명 그 가구로 유명해서 전용복 작가의 옷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이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멀지 않습니다. 명동의 유네스코 회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에서 유네스코 일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교육이니까 유네스코와 교육에 관련된 그 관련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성인교육, 뭐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다 유네스코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된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리도 없고요. 평생교육이란 개념도 이제 유네스코에서 나왔고요. 국제이해교육, 뭐 그다음에 EFA 모두를 위한 교육, 가장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이런 이제 큰 교육의 국제적 그 아젠다를 갖다가 던져놓고 모든 나라들이 좀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 회의의 주제인 창의성 교육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성격이 유네스코라는 기관의 성격이 뭐라고 할까요? 좀 엘리트 위주라기보다는 대중적인
기구다. 193개 회원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그 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로벌 교육 아젠다도 전 세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젠다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그 주제가 유네스코에서의 어떤 고민이 2015년 이후 어떤 전 지구적 교육 아젠다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게 큰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2014년까지 15년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계시는 UN에서 MDG라고 해서 새천년 개발계획 8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고리 초등교육 보편화.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이 누구나 다 초등교육은 받아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게 2015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교육적 목표를 전 세계가 설정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제안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창의성 교육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아젠다로 할 수 없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요. 현실이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채빈국이나 아예 그 공교육 자체를 못 받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금 주로 아젠다 자체가 Education for All이라는 그런 아젠다에 주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이신 이유도 아마 대부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것도 이제 부존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창의성 하나로 좀 뭔가를 뚫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언론에서 제가 뭐 뽑아낸 건데요. 역시 뭐 창의적인 그 글로벌 인재들에 의해서 아주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는 뭐 몇 년 안 됐죠 그죠? 아마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제 기억에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키아라는 회사에 대한 뭐 핀란드 뭐 모델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그 칭찬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어떤 경제 자체가 대량 생산해서 뭐 이런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그 어떤 제품의 어떤 그런 그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모여서 창의성 글로벌 특히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 가지고 거의 지식의 어떤 유통과 소비는 컴퓨터를 통해서 다 가능해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의 생산 문제가 오니까 역시 그거는 사람의 창의성이다 하는 쪽에서 창의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뭐 내걸고 있는 게 창의 인성 교육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에서 창의성 교육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가끔 이렇게 이제 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저희 한국에서 이 코엑스에서 세계 문화예술교육 대회가 열려서 한 3,000명 가까이 문화예술교육 교육자들이 와서 토론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뭐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요즘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지만은 창의성의 어떤 상상력, 창의성의 어떤 원천이 문화예술교육하고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라는 곳에서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저변의 어떤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국가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고요. 바로 이 건물에서 우리가 회의를 한 4, 5일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 중에 그 생각의 탄생 저자인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 부부도 오셨습니다. 저 같이 뭐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때 이런 창의성에 관련된 대가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국내에서 창의인성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명동에 있는 11층에서 저희가 매 거의 1년에 5번
지난 5월, 8월, 5월, 6월 개최했고요. 8월 달하고 9월, 11월 해서 다섯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둘째 마당에서는 장애적 인간이란 누구인가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들이 많았는데요.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미술 그 화가이기도 하고 설치 작가이기도 한 그 이남 씨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독창적인 그런 과학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그와 같은 어떤 실험적인 예술을 하는 걸 보고 역시 그 굉장히 창의적 창의성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날짜가 다 올라오고요. 명동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좀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어떤 도시를 그 창의도시라고 지정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 그 서울광장 가보셨으면 서울시청 뭐 이 공사 가림막에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시 이런 게 다 지금 뭐 서울시도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미국 산타페를 했는데 원래 창의도시 개념은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세라크에 가는 작은 그 공동체가 다시금 활기를 띠는 이런 곳을 이제 지정하는 건데요. 조금 그 우리 서울시는 그보다는 더 큰 도시입니다만은 그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그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빌리바오 같은 경우가 이런 대표적인 거죠. 이런 예술 미술관을 통해 건축 미술관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는 그와 같은 어떤 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바르셀로나 뭐 이런 건 뭐 다들 이런 건축 작품 하나 때문에 굉장히 그 유명해진 도시들이죠. 저희 서울시도 지금 디자인 창의 도시로 이제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뭐